흰색, 어머, 어머, 이게 너무 예쁘네. 아, 자라는 진짜 가격이 너무 좋고 예쁘긴 하다. 그리고 이런 코르셋 살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오늘의 주제는요, 딱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같이 랜선 쇼핑을 해볼 건데요. 원래 제가 매달 이달의 자라를 찍었잖아요. 이달의 자라는 다가오는 가을을 준비하면서 랜선으로 오, 자라에서 이거 너무 예쁘다, 사야겠다 하는 제품들만 쏙쏙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라 랜선 쇼핑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제가 예쁜 제품들만 쏙쏙 골랐고, 아직 자라가 가을 옷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정말 지금 사서 올 겨울 쭉쭉 입을 수 있는 옷들, 신발들로만 쭉 골라놨으니까 오늘 여러분 같이 재밌게 랜선 쇼핑 같이 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볼까 봐요. 왜냐면 제품 제가 많이 골랐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요즘에 살짝 그 로우라이즈의 그 와이드한 팬츠들, 입으면 쿨해 보이는 팬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은근히 가을 겨울에 잘 입게 되더라고요. 코트 여러 가지 컬러에다 잘 어울리고, 뭐 크롭탑엔 당연히 몸짱들은 크롭탑에 예쁘게 있겠지만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와이드 팬츠 하나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몰 살 것 같아요. 스몰 정도, 저는 사이즈가 한 25-26인데 스몰, 저는 스몰 딱 입으면은 딱 적당한 핏이더라고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그냥 편안한 핏. 이번 FW 지방식 컬렉션에 이런 블랙 컬러의 데님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 하나면은 뭐 런웨이 룩도 쉽게 연출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가을 겨울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팬츠기도 해요. 딱 제 인스타그램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여름에도 웨더 팬츠를 입는 애예요. 룩북 모델처럼 딱 슬리브 탑 같은 거 입고 이 자켓 같은 거 딱 가을에 입으면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쿨해. 이거 핏도 막 너무 와이드하거나 그런 핏이 아니야. 딱 스트레이트한 핏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얜 심지어 하이웨스트예요. 가격도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건 포인트 되는 아이템으로 룩에 좀 그렇게 편하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하나 갖고 있으면 얘도 너무 잘 입을 아이템. 요거는 데님 코르셋인데요. 언니 그 가을 겨울에 데님 코르셋을 어떻게 입어 하는데, 이번 FW 트렌드 중에 하나가 코르셋 탑이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오버사이즈 자켓이나 터틀넥 셔츠 같은 거 입어주면은 그냥 여기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룩북 모델 같이 데님 탑에 데님 같이 입어주면은 점프수트 같이 하나로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이 데님 코르셋 탑은 가격도 좋아요. 49,000원이야 그리고 이런 코르셋 살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제가 또 코르셋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코르셋 탑 같은 거는 엘라스틴이 1%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습한 끼 같이 텐션이 있는 건데, 이게 없고 그냥 텐션감이 없는 거 입으면은 먹고 체하고 막 죽어 하루 종일. 이게 몸에 피팅감도 쫙 되면서 편하게 입으려면 이렇게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좋아요. 꿀팁! 하인 니트 폴로 셔츠라고 니트로 반팔로 돼 있는데 그냥 카라가 이렇게 있어요. 폴로 셔츠 같이. 아, 소재에 알파카가 혼방되어 있어가지고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막 되게 따갑지 않은 그런 느낌. 이건 사야지. 100% 메리노 울 가디건인데 이건 네이비 컬러. 야, 모델 너무 힙하다 이거. 핏도 너무 좋고 되게 막 오버사이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기본 핏이에요. 일단 뭐 소재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하나 있어야 되는 아이템? 메리노 울이 100%는 진짜 이 가격에 10만원, 잘하니까 이 10만원에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저희가 다른 브랜드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1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보면 브라운 컬러도 있는데 브라운이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야. 뭔가 좀 살짝 밝은 카멜 브라운 가는 길에 있는 그런 브라운 컬러여서 저 같으면은 브라운 하나, 네이비 하나 사둬서 오래오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요새 진짜 트렌드잖아. 이거 하나 있어야 되고 너무 편할 것 같아. 보시면은 카고 스커트인데요, 신축성 있는 끈으로 핏 조절 가능한 또 하이웨스트야. 스커트라서 뭔가 되게 캐주얼하면서 쿨하면서 Y2K 느낌 물씬 나는 그런 스커트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롱 스커트 되게 편한 거, 진짜 막 아무것도 안 입은 날아가는 느낌이잖아요. 카고가 팬츠나 미니 스커트는 많은데 이렇게 맥시한 거는 찾기 힘들거든. 너무 따뜻하겠네. 신발도 다 다르게 신으면 다 다를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모델처럼 샌들 신으면은 또 다른 느낌이고, 그냥 겨울이 너무 춥잖아. 그럴 때는 그 발열 내에 껴입고 그냥
부츠 신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추울 때 응용해 보세요. 아직은 또 춥지 않아서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일단 좋아요 누르시고 저장해 두시고 추울 때 한번 꺼내 보세요. 이거는 있어야지. 미유미유가 일으킨 바람이 마이크로 미니 플리츠 스커트잖아요. 컬러감도 이렇게 라이트 브라운, 약간 베이지빛 나는 컬러고, 여기다가 정말 셔츠 같은 거 미유미유 컬렉션처럼 입어도 예쁘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메리노 울 가디건 입어도 예쁘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아. 왜 미유미유 컬렉션 룩을 입고 싶은데 진짜 미유미유 스커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내가 이거 과연 막 많이 입을까? 이 해야 되는데 요 정도 55,000원이면은 요거 정말 약간 이런 기분 전환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서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텐션!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뉴진스가 이렇게 이 스커트를 많이 입더라고요. 플리츠 스커트 팬츠인데요. 요게 얘도 진짜 마이크로 한 기장이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건 팬츠야. 숏 팬츠처럼 입으면 되는데 스커트 디테일이야.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 편하기까지 하니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플리츠 스커트 같이 막 그 주름이 많지 않고 적당히 있어가지고 조금 더 힙이나 이런 부분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벌써 여기다가 베이지 미유미유에서 빠져나오자 자꾸 다 거기서 그 컬러만 생각나는데 얘는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 옷이라서 어텐션 뉴진스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라는 진짜 가격이 너무 좋고 예쁘긴 하다. 리브드 티셔츠 요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살짝 골지로 된 니트인데 되게 시스루 된 느낌 뭔가 약 보이시죠? 이렇게 안에 브라탑 딱 입고서 딱 이거 입으면은 몸매도 딱 돋보이고 살짝 비칠 듯 말 듯한 게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카키색이지만 아이보리 컬러도 있고요. 블랙은 뭐 말이 뭐예요, 블랙인데. 그리고 마감이 보이시죠? 이 소매나 밑단이 물결무늬 마감돼가지고 입으면 뭔가 촥 돼. 그래서 되게 딱 뭔가 몸매 너무 좋아 보이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 티셔츠랑 그 가죽 팬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거 있죠? 같이 입으시면 그 에르메스 컬렉션 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새틴 셔츠. 가을에 너무 필요하죠. 이게 앞에 제가 좋아하는 이게 V넥으로 파인 그 셔츠예요. 목 짧은 펑순이, 약 얼굴 큰 펑순이 체형 보완하면서 입을 수 있는 셔츠고요. 이 새틴 소재라서 살짝 광택감이 있어서 포멀한 룩, 캐주얼한 룩에도 다 잘 어울려요. 이렇게 모델 뭐야? 왜 예뻐? 이건 그냥 이렇게 입을 순 없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데님을 입어도 약간 쿨하게 파리지앤 느낌으로 잘 어울리고 그냥 여러분 직장인들 슬랙스 아니면 스커트 완전 직장인들 오피스 룩으로도 입을 수 있어요. 얘는 특히나 가격이 그냥 39,000원이면은 너무 좋고요. 컬러가 진짜 진짜 많아요. 뭐 블루, 레드. 레드 너무 예쁘다. 난 빨간색 옷 입어본 있는데 잘 입진 않거든? 뭐 흰색, 이것도 너무 예쁘네. 새틴 셔츠. 핑크도 예뻐. 아니 뭐야 이거 모델빨인가? 아니야 여러분 흰색 블랙은 사면은 돈이 1도 안 아까울 아이템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하나씩 빠지고 있어요. 얘는 분명히 금방 솔드아웃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가성비가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을 겨울에 그걸 많이 입어요. 아무리 춥지만 저는 그 이너에 그 슬리블 스탑 같은 걸 입고 그 위에 가디건을 입고 아우터를 입어요. 뭔가 그 느낌 뭔지 아나? 너무 막 셔츠 니트 이게 아니라 그냥 쿨하게 슬리블 스탑 입고 걸쳐주면 되게 뭔가 시크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군더더기 없어. 그냥 흠잡을 게 없는 그냥 기본 예쁜 슬리블스가 나왔어요. 핏도 너무 타이트하거나 부담스럽고 아니 너무 박시한 것도 아니고 적당해. 이 모델 입은 것 같이 셔츠랑 카고 팬츠 딱 입으면 너무 예쁘네. 이 전체 풀룩 그대로 입으면 되겠다. 여러분 보테가바네타 컬렉션 오프닝 착장 보셨죠? 이번에는 그 슬리브리스 민소매 탑이 FW 컬렉션 키 아이템이에요. 기억해두세요. 이 가디건은 딱 이렇게 탑처럼 입기 좋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컬러가 요즘 제가 꽂힌 컬러가 올리브거든요. V넥으로 파져있고 크롭된 기장이야. 정말 이거 요즘 입으면 Y2K. 컬러감도 여기다 브라운을 매치해도 예쁘고 그레이를 매치해도 예쁘고 딱 지금 입기 좋은 컬러에 입기 좋은 두께 얇은 게 싹 몸에 피트되는 느낌 날씬해 보이는 그런 탑이라서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자라는 슬랙스 맛집이라고
여기 보시면 풀렝스 팬츠 이거는 계속 나오는 핏인데 핏이 너무 좋거든요. 얘가 이렇게 하이웨스트에다가 와이드한 느낌. 여기다가 요즘에 이렇게 스니커즈 신어주는 것처럼 딱 신어주시면은 와 진짜 얘 핏이 되게 좋아요. 근데 얘는 분명히 받으시면 기장이 엄청 기실 거예요. 저도 이거 샀을 때 기장이 엄청 길었거든요. 얘는 여러분들 그냥 수선집 가서 기장 수선해서 입어도 핏이 망가지지 않는 애라서 수선을 딱 기장에 맞게 하시면 너무 예쁠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기본 탑 오렌지 컬러의 리브드 니트 탑인데요. 얘는 크롭된 기장에 소매 쫙 달라붙고 골지를 날씬해 보이는 그러면서 소매가 트임이 있어서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탑이에요. 우와! 39,000원이었네? 5부일 줄 알았는데? 얘는 이렇게 그냥 딱 포인트 컬러 오렌지 컬러로 지금 룩북 모델 같이 브라운 컬러 슬랙스랑 입어도 너무 예쁘고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포인트 지금 딱 좋아요. 얘가 그리고 버건디 컬러도 있어요. 오렌지는 잘 안 입을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버건디 컬러는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버건디 컬러에다가 그 카멜 컬러 슬랙스 딱 매치해서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분위기 여신. 아 이거는 내가 아까 전에 셔츠 예쁘다고 했던 거잖아. 이거 오버사이즈 셔츠예요. 이렇게 블루 스트라이프인데 정말 호불호 없는 아이템. 이거 혹시 우리 펑순이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네. 자라 매장 털기 이전에 갔을 때 이 부츠를 보고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했던 이 플랫폼 있는 부츠인데요. 비슷한 게 제가 생모란 게 있어요. 그걸 진짜 교복 신발처럼 신고 다녔는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앞에 플랫폼이 이만큼 있고 굽이 이만큼 있으면 실제 신었을 때 진짜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키가 엄청 커져요. 코트 같은 거 입고 딱 비율 좋아 보여야 되는 날 신으시면은 진짜 제가 진짜 이거는 너무 실제로도 봤는데 잘 빠지고 예뻐가지고 아 얘는 무조건 강추. 그리고 여러분 살짝 요즘에 하이틴 룩 이런 게 또 트렌드잖아요. 보시면 여기 플랫폼 하이힐 슈즈 있어요. 얘는 가격도 79,000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 겨울에 울 양말 같은 거 도톰한 양말 루즈하게 신고서 요거 하이 플랫폼 슈즈 딱 신어주면요 그냥 여러분들 하이틴 룩 뭐 끝나요. 걸리시하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플리츠 스커트만 매치하면 그냥 완전. 여기서 중요 포인트 양말이 길고 루즈해야 된다는 거. 난 이렇게 플랫폼을 좋아해. 편하고 키 커 보이고. 남들이 은근히 내 구두 신발 신경 안 쓰거든. 그냥 나 키 큰 사람인 줄 알아. 이거는 기본. 약간 그 청키한 느낌의 로퍼예요. 그냥 약간 좀 저처럼 얄쌍한 로퍼는 잘 못 신겠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 나도 메리제인 뭐 얄쌍한 걸 잘 못 신겠어. 왜냐면 좀 덩치가 있으니까 막 발이 너무 작으면은 막 쓰러질 것 같아 보여가지고 잘 못 신겠는데 이런 로퍼 같은 것도 이렇게 굽이 청키하고 좀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또 신어주시면은 FW 안 그래도 옷이 크잖아요. 아우터들 균형이 잘 맞아가지고 되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도 겨울에 또 코트나 니트 딱 입고서 골드 이런 후프링 같은 거 하나 해주면 예쁘잖아요. 트위스트 이어링인데 크기가 딱 요 정도야. 작지 않아. 근데 잘할 거 알지. 사진 보고 샀다가 집에 받으면 막 이만하잖아. 얘는 사이즈감도 너무 크고 그러지 않고 딱 적당해서 겨울에 스웨터나 뭐 코트 같은 거 입었을 때 하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 그리고 이거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제가 뭐 드레스와 원피스 긴 거 입을 때도 이런 카우보이 부츠를 잘 신고요. 나 또 어디다 신었지? 나 되게 잘 신는데 이거? 이런 느낌의 부츠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제가 종아리가 예쁘지도 않고 안 어울릴 것 같은 옷에 이런 부츠를 매치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자라에 이 카우보이 부츠가 딱 예쁘더라고요. 뭔가 핏도 예쁘고 기장감도 딱 좋고 컬러도 딱 샌드브라운 컬러로 고급스러워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겨울에 정말 여기저기 잘 입으실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겨울에 저거 셋업 그냥 입고 요 부츠만 딱 신어줘도 예쁘고 너무 예쁘지. 코트 딱 걸치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원피스 있잖아. 원피스 같은 거에다가 안 어울릴 것 같잖아. 딱 입어줘도 너무 예뻐. 그리고 데님 팬츠 같은 거 입고 딱 그냥 위에 딱 입어줘도 예쁘고 신어줘도 딱 예쁘니까 요거 하나 있으면은 겨울에서 뽕 뽑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자라 랜선 쇼핑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쇼핑할 때 장바구니 다 담아두고서 직접 매장에 가셔서 옷을 입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라고. 이게 먼저 어떻게 온라인으로 제품을 보고 제가 소개해드린 옷을 보고서 구매하면 실패 확률이 더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랜선 쇼핑으로 여러분들께 기본템 위주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다음 달에는 자라 매장에서 이달의 자라로 만나볼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띠딧.